유전 질환과 다른 가족력, 바로 알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전력과 가족 질환은 또 다르다, 유전 질환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알았던 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력은 유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전 질환은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이 아니면 이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모에서 아들, 그다음에 아들에서 손자까지 질환이 전해지는 것을 유전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혈우병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가족력은 이 유전 질환과 포함을 해서 식습관과 환경 요인까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개인의 어떤 자연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력을 3대에 걸쳐서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2명 이상인 경우 가족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전 질환은 대대적으로 그 질환을 가족한테 물려주는 질병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은 3대에 걸쳐서 우리 가족 중에 3명 중에 2명 이상이 그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3대에 걸쳐서 2명 이상 같은 또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이것은 가족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암 가족력이 있다면 그럼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암에 걸릴 확률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유전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식습관과 스트레스 이런 걸로 암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이 똑같은 생활 습관과 똑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암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거의 2배 이상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다. 확실히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족력의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1위가 암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암은 대표적인 가족력 질병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그다음에 3위가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4위가 당뇨병, 5위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암은 직계가족 3대에서 1명만 발병을 해도 가족력이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암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도 가족력에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가족력 질병의 확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발병률을 갖고 있는 것이 가족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표에 보시면 암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발병했을 경우에 1.8배, 그다음에 형제 자매까지 있다 그러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부모와 형제 자매가 다 같이 암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많게는 1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치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전 질환이라고 하고 가족력을 꼭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모가 치매를 겪은 경우에는 자녀가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혈관 질환, 여기는 우리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1.5배 이상 가족력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당뇨병 또한 가족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당뇨인 경우에는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0에서 60% 정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토피 피부염도 요즘 많이 앓고 있는데요. 부모가 두 분 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보면 자녀는 80%까지
가족력을 가져가고 두 분 중에 한 명만 아토피염을 알았다라고 보셨을 때는 자녀가 40에서 60%까지 아토피 피부염까지도 가족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족 중에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예방하고 건강검진까지 잘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가족력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력에서 가장 많이 또 차지하는 부위의 1번이 바로 암이었고요. 2순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리고 3순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니까 지금 가족 중에 또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다면 저도 한번, 나도 한번 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가족력이 질병을 예견하는 역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문진을 하시죠. 문진을 하실 때 건강검진이나 어떤 걸 하셨을 때 체크하는 부분에 가족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요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질병 예측을 좀 할 수 있고 그 질병 예측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이 질병에 좀 더 많이 예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을 잘 관리하는 거에 잘 준비해 두는 것에 관점을 두시고 가족력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가족력이 있을 때 보장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보장 가장 중요하잖아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발병률이 높으면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력을 보험료에 포함시켜지지 않아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보험료를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생활과 생활질환으로 가족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암과 혈관질환일 텐데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가족력으로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하시고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때 보장 구성들을 내가 어떤 질병, 우리 집에 암이 있으면 암보험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혈관질환이 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진단비를 좀 더 높인다든지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좀 안과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놔야 되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그렇다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보험에서 필요한 보장 순서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실손의료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손의료비는 뭐 고혈압, 당뇨 할 것 없이 모든 질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요즘 또 7월 달에 실손의료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입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방문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청구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결과지나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서류로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도 가장 필요한 보장이 실손 의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암, 뇌, 심 3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누구나 흔히들 나타날 수 있는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질환,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 이거는 우리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혈관에 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심장질환이 해당이 되는데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가 얼마나 맑으냐 아니면 탁하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휴위장애와 수술비를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휴위장애 같은 경우에는 휴유장애가 남았을 때 퍼센트별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력에 대한 총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유전력보다 중요한 게 생활습관과 식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여기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런 거를 내 할머니 때부터 나무트리로 좀 만들으셔서 어떤 질환이 우리 가족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질환으로 또 질병이 예측되어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알아보시고 내 질병이 앞으로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하셔서 미리 여기에 대한 질병에 대한 준비도 좀 하시고 식습관도 좀 바꿔보시고 보험도 같이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전보다 중요한 건 역시나 생활습관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가족력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은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선생님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사연자님은 45세 여성분으로 아버지가 80세 이상 되셨을 때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고요. 형제 자매 중에 두 명이 간 경화와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에 대한 가족력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가족 중에 일부는 B형 간염 보균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부모한테 받은 유전적인 질병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총 37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에 화재보험으로 12만 원, 13만 원 정도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으로 5만 원, 치아보험으로 7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으로 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형제자매 중에 두 명이 간경과 간암 그리고 가족 중에 일부가 B형 간염 보균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보험 가입 현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다행히 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가족력에서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 합쳐서 암진단비 1억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6천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 6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 질병 휴유장애 3천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 이렇게 하셔서 총 25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분에 대해서 2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갱신형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같이 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자, 리모델링 전에 있던 표를 보셨다면 이제는 리모델링 후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변화됐나요? 네,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비가 암진단비 1억을 가입하셨는데 암진단비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표적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리모델링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D생명사에 21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내는 곳에다가 암진단비 5천, 급성심근경색 5천, 뇌졸중 5천, 수술비 1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휴장에 5천만 원으로 해서 21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해드렸고요. 또 D생명사에 모자라는 부분을 H생명사에 진단비, 암진단비 3천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뇌졸중 1천만 원 해서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세팅을 해서 두 보험 합쳐서 보험료는 2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된 암진단비는 8천만 원에 표적항암 치료비 5천을 합쳐서
1억 3천 정도의 암진단비를 마련해드렸고요. 급성심근경색은 3천에서 6천으로, 뇌졸중도 3천에서 6천으로 변경을 좀 해드렸고, 질병휴장에도 3천에서 2천으로, 대신에 수술비와 입원일당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1천만 원, 입원일당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8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해드렸고요. 만약에 좀 전에 보셨던 리모델링 전에 보험을 보시면 90세까지 생존했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가 1억 3,500 정도의 없어지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요것을 21만 7천 원으로 20년 납으로 변경을 해드렸더니 5,200만 원을 납입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표에 한번 보시면요. 45세 이후 리모델링 후에 없어지는 금액의 보험이랑 지금 리모델링 한 금액을 좀 비교해 드리면요. 1억 3,500에 사라지는 보험에 가입해 드렸다고 보시면 지금 21만 7천 원짜리의 보험은 5,200만 원 정도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좀 리모델링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7만 원 정도의 치아 보험은 해지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치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사라지는 보험료로 총 2,9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요거를 해지해서 2,940만 원을 좀 남겨드렸고, 그래서 총 1억 8,900만 원 정도의 사라지는 보험료를 좀 남겨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